진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데 인간은 똑같은 이유로 실패합니다.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무너집니다. 지금 이 파이널에서는 원래 그래요. 원래 무너져요. 여러분 운동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체력이 다 소진되면 자기의 습성에 나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근데 제가 알기로 실패라고 규정한다면 실패를 했던 분들이잖아요. 굳이 실패라고 한다면 나는 실패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. 그런데 인간은 비슷한 이유로 실패한다는 걸 꼭 알아줬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 작년 이맘때쯤에 했던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는 자신을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. 그거를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. 그날 하루하루를 바꿔야 돼요. 그래서 오늘 하루를 작년의 오늘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. 그거를 여러분 누구는 그게 침묵일 수 있어요. 학원에 딱 들어왔을 때는 오히려 다른 애들이 시끄럽다고 하네요. 근데 마지막에 가면은 걔가 그냥 아예 그냥 이 완전히 그냥 조직이 돼 있어. 걔한테 물어보면 다른 애들 생활이 다 나와. 뭐 그 얘 어디 갔어? 그러면 걔한테 물어보면 거기 걔는 저기 어제 감기 걸렸었는데요. 걔는 어딘데? 그러면 걔는 화장실에 있을 거예요 지금. 다 알아. 다음 애가 됐어. 걔가 다 또 왔겠죠? 또 왔어요. 처음에는 이제는 진짜 말을 안 한대. 아무하고도 말을 안 할 거래. 근데 또 마지막에 또 얘기하고 있는 거 보면 진짜 이게 이 손톱에서부터 소름이 이렇게 밀려옵니다.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떨어. 너무 떨어가지고 그 저기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공부가 손에 안 잡히는 거야. 그래서 맨날 선생님이랑 상담하고 있어. 선생님이랑 상담을 1시간 반 동안 해 막. 지나가고 보면은 막 이게 보면은 맨날 얘기하고 있어. 왜냐면 이게 떨고 있다는 증거가 말을 한다는 거거든. 자, 제가 꼭 그 50일 정도에 접어들었을 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람은 비슷한 이유로 항상 실패를 반복한다. 그래서 작년에 내가 했던 행동을 하지 않는 거를 목표로 올해를 보내보면 어떨까. 이걸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네요.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. 여러분 리셋하고 내일부터 더 열심히 하세요. 고생했습니다.